경기도교육청이 올해 4월 설립을 목표로 진행하던 세월호 장학재단 출범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. 도교육청은 관련법 검토 결과 자치단체 출연재단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장학재단 설립계획 원안을 보류하고 차선책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민간 법인이 만든 장학재단이나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416재단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